자, 1250번 면접자 들어오세요. 1250번 오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미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 사진은 좀 많이 젊은데요? 나 그거 그냥 16살 때 사진이에요. 아니, 최근 사진을 내셔야지. 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최근 사진 아니고 그냥 증명사진 내라 그랬지. 면접 어디 오셨는지는 아시는 거죠? 삼성전자요. 할머니, 저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할머니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할머니라니? 내가 오늘 얼마나 단장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할머니야, 할머니는 진짜. 오미연 씨. 아, 성을 빼고 부르면 더 좋겠네요. 미연 씨. 왜?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 할머니. 오미연 씨. 오미연 씨. 삼성전자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니까 집에 가전 제품은 다 삼성이네요. 혹시 텔레비전? 아, 소니야. 혹시 냉장고는? 대우. 에어컨은? 에어컨 없어. 그럼 선풍기는? 샤이니. 샤오미. 아, 샤오미. 삼성전자는 그럼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아니지. 마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음악 듣는 거. 그거 나 대학교 다닐 때 매일 그걸 음악 들었었거든. 대학 나오셨어요? 아니, 아유, 내가, 아유, 내가 중학교 나오는 것까지 기억하는데. 저기, 할머니. 네? 아니. 대답하시네요. 아, 깜짝이야. 나도 몰래 대답한 거야. 미연식이 해야 되는데. 네. 자, 엄연 씨. 네? 저희가 뽑으려는 분은 글로벌 인재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내가 마켓컬리는 알지. 걔네들 막 새벽 배송한다고 막 선전하대. 마켓컬리. 혹시 영어가 가능하실까요? Hello, I'm a boy. 전화 들으라고 지랄이야. 죄송해요. 전화 들으라 자꾸 해가지고. 야네 주부. 아, 저기 나 그 사진 꼭 돌려줘야 돼. 그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그지, 이쁜 사진 있잖아. 자, 여기까지 아시죠? 집에 돌아가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나 저기 삼성 있어, 삼성. 그 세탁기 안 물어봤잖아. 세탁기가 삼성이거든. 아, 백조 세탁기. 네? 백조 세탁기. 우리 오선생 부인 아끼는 것 좀 보게. 여보, 금성 백조 세탁기 사왔어. 어머나, 무척 깨끗하겠는데요? 아니야, 이건 너 안 쓸고 오래가라고 만든 거야. 역시 당신이야. 금성 세탁기 백조. 금성이 삼성 된 거 아니야? 금성은 LG거든요. 아니, 나 저기 이력서 그 사진 줘야 된다니까? 네, 가져 왔어요. 자,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뭐 어떻게 뭐가 어떻게 그냥 아이고 어디서 그냥 대기업 무슨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나 진짜 뭐 그냥 울증장 그냥 여러 명이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그렇게 인터뷰 앉았더니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맞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질문 못하셨잖아요. 아니
뭐 물어보는 놈도 뭐 어렵지 않게 물어보고 그만 뭐 마켓 컬리나 물어보고 뭐 영어 할 줄 아냐고 뭐 그런 새끼도 뭐 영어 그게 할 것 같지 않더라고. 어쨌든 허접했어 내가 보기에는. 그 보니까 꼬락서니가 보니까 붙은 것 같지도 않아. 뭐 또 그 아주 태도가 아주 나이도 어디 처먹는 놈의 새끼가 그냥 아주 태도가 불량해.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분 이상 좋아 보시던데요. 좋기는 뭐가 좋아. 그러면 새끼 맨날 지 누나 나 놀려 처먹고 못된 놈이야 그 놈이. 아주 그냥 집안 잘난 척하고. 못해 처먹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나 승무원 되는 게 꿈이었거든.